그럼 필리아 씨, 점원이 되어서 손님을 대하는 연습을 해보죠. 아, 나에게 맡겨만 두어라. 손님 정도는 가볍게 해치워주마. 아니, 옷은 또 왜 그대로... 해치우면 안 됩니다. 일단 연습부터 해보죠. 응? 연습? 이게 연습이 필요한 일인가? 그럼 뭘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네가 빙수를 만들면 그걸 갖다 주면 되는 것 아닌가? 네, 그걸 연습해보죠. 제가 손님 역할을 해볼게요.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저를 대해보세요. 알겠다. 제가 문 쪽에서 들어오면 그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문 쪽으로 가서 기침을 몇 번 하고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다. 그 다음 손님인 척 가게를 쓱 돌아보고 자리에 가서 앉았다. 여기요. 내가 손을 드니까 필리아 씨가 내 자리로 걸어왔다. 오, 시작은 좋은데 판타지 세계의 여왕님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필리아 씨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모양이다. 주문할게요. 그래, 말해보아라. 이럴 것 같았어. 필리아 씨, 그때는 네 라고 하셔야 돼요. 네? 오, 하는데? 고지고대로? 옳지 옳지. 오, 뭐야? 안 따를 줄 알았는데 하네? 손님이 와서 주문할게요 하면? 네. 오, 이쁜데? 좋아요. 그럼 다시 연습해볼게요. 여기 커피 빙수 하나요. 커피 빙수 하나. 네. 필리아 씨는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빙사꿍? 커피 빙수 하나를 가져오거라. 아주 위엄이 넘치는 주문 전달이야. 필리아 씨, 거기선 그냥 커피 빙수 하나요 하고 말해주시면 돼요. 커피 빙수 하나요? 네네, 그렇게.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기에 빙수가 있다 생각하고 빈 그릇을 가져오세요. 네. 오, 생각보다 착실하게 배워나가는 느낌인데 여왕님이니까 이런 걸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금만 더 연습하면 훌륭한 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필리아 씨는 빈 그릇을 가져와서 테이블에 팍 하고 내려놨다. 살살, 제발 살살 내려놓아주세요. 그릇 깨져요. 아, 그래? 물건을 놓을 때는 항상 이렇게 내려놓았는데. 지금은 여왕님이 앉잖아요. 그릇을 가져와더니 다시 살살 내려놓았다. 아주 살살, 너무 살살, 슬로우 모션 하듯이 천천히 내려놓는다. 이것까지 지적하려면 밑도 끝도 없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자. 아, 빙수다, 와. 난 적당히 먹는 신용을 했다. 손님이 이제 빙수를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리아 씨가 빙수 그릇을 들었다. 오, 좋아 좋아. 그리고 그 그릇을 들어서 주방 쪽으로 돌아서 주방 쪽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다. 필리아 씨? 이러면 그대가 와서 가져가는 거 아닌가? 갖다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한숨 쉬고 필리아 씨는 빈 그릇을 주방 쪽으로 가져와서 다시 쾅하고 위험 넘치게 내려놓았다. 악! 일단 넘어가자, 넘어가. 나중에 몰아서 다 이야기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산대로 왔다. 저기요, 계산요. 필리아 씨가 다가왔다. 다가오는 것만큼은 정말 잘하네. 그러니까 카드 리더기 쓰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지? 갑자기 막막한데, 일단 지금은 현금을 쓴다는 설정으로 해보자. 카드는 다음에 연습하고. 나는 주머니에서 일단 지폐를 몇 장 꺼냈다. 그리고 필리아 씨의 손에 쥐어주었다. 고맙다. 여기서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스름돈을 주시면 돼요. 거스름돈 말이지. 그리고 필리아 씨는 아주 기품 있게 마치 기사에게 자규라도 내리는 듯한 분위기로 엄숙하고 진지하게 동전 몇 개를 나에게 내려주셨다. 어떤가? 빙사꿍. 처음 치고는 아주 잘하지 않았나? 필리아 씨를 점원으로 쓰는 걸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주방 쪽이 낫지 않을까, 이건? 저기, 필리아 씨? 그래. 쓸모없는 여왕을 불렀는가? 헐, 시무룩. 좀 타박했다고 바로 우울 모드에 들어왔어. 귀공은 이제 무능한 여왕을 추방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인가? 그대의 입장도 이해한다. 그래. 여왕은 이 세계에서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대에게 민폐만 끼치는 존재겠지. 운명
날 쳐버렸구나. 아니 무슨 운명까지 갑자기. 저기 너무 멀리 가셨는데요. 어? 제가 여왕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서 말인데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억지로 바꾸시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컨셉으로 미나보다. 그냥 평소처럼 하라고? 귀공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 영지의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제게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거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절 부르시고요. 여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저만 믿고 평소처럼 하세요, 여왕님. 알았다. 어허,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필리아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정리했다. 그래, 효율적으로 생각하자. 이 여왕님의 말투나 행동을 억지로 바꾸긴 힘들다. 차라리 가게를 여왕님에게 맞추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이 분식집에선 여왕님이 서빙을 합니다. 혹시 모르잖아, 의외로 인기가 있을지도.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여왕님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갔다. 이게 먹힐까 근데? 과연? 이게 잘 될까? 이런 컨셉이? 어? 줌이라도 좀 몰랐네? 주시였구나, 줌이라. 그래서 미라주. 보자, 2에 반 찾고. 일단은 4만원 남아있고. 자, 돈부터 봅시다. 돈을 봅시다. 소금녀. 소금녀요. 아, 뭐 그렇긴 하죠. 예. 알바가 잘나면 뭐든 되죠. 자, 퀘스트는 점원이 된 필리아, 그리고 진소월, 딸기빙수. 딸기빙수 있지 않나? 아, 아니야? 아, 아까 한번 실패했구나 이거. 그럼 이거 한번에 단골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되겠다. 돈도 딱 되네. 좋다. 할 수 있겠다. 자, 일단은 딸기빙수를 먼저 만들고 VIP부터 확보를 하고. 딸기빙수 홍보는 너무 비싸요. 제일 싼게 5만원이니까 조금. 근데 이거 하고 남을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돈 남는 거 보고. 자, 딸기빙수 오늘도 만듭니다. 좋아하겠지 뭐. 그녀의 반응은 좋아합니다. 역시 좋아요. 이거 맛있겠다. 근데 난 딸기보다는 다른 게 더 맛있을 것 같다. 초코나 뭐 그런 거? 자, 어쨌든 딸기빙수를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VIP부터 확보를 했고요. 진소월. 그리고 돈이 지금 보니까, 아, 근데 이게 5만원 드네? 그러면은 딱 전단지 플러스 이거 할 수 있겠다. 자, 전단지 홍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설마 아무 효과 없는 거 아니겠지? 세이브 안 해도 되겠지? 5만원 전단지 돌리기. 어허, 역시 오프라인 홍보의 기본은 전단지부터지. 아, 얘랑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냥은 아니구나. 에이, 나한테 맡겨줘. 전단지 디자인부터 엄청 멋있게 뽑아줄게. 방금 제대로 못 봤는데 뭐랬죠? 나도 예전에 좀 돌려보긴 했는데 영 결과 시원찮아서 라고 했구나. 오, 미리 너 디자인도 할 줄 알아? 내가 할 줄 아는 건 아니고 지인이 할 줄 알아? 엄청 잘하는 애 알고 있으니까 맡겨만 줘. 뭐 썸네일 제작자거나 막 그런가 보다. 효과가 정말로 있을까? 자, 이렇게 홍보를 돈 써가지고 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홍보했어요 어쨌든. 아, 이거구나. 인기가 올라서 사람이 많이 오나 보다. 일단 점원이 된 필리아 메인 이벤트 가보겠습니다. 그러네, 인기네. 오늘은 필리아씨가 점원으로 도와주기로 한 날이다. 설화요? 정말로 괜찮은가? 평소처럼 행동해도? 네, 정말로 괜찮으니까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나는 주방에 들어가고 필리아씨는 계산대에 서있다. 나는 가게 밖을 지켜보았다. 밖에서 지나가던 남자 고등학생이 계산대에 있는 필리아씨를 보고 흠칫 놀랐다. 놀랄 비주얼이긴 하지. 거기다 키도 크대요, 필리아가. 머뭇거리다가 학생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어서 오너라. 응? 손님은 당황한 나머지 주위를 돌아보았다. 벽면에는 내가 어제 붙여놓은 안내 포스터가 붙어있다. 여왕님 컨셉의 점원이 당신을 안내합니다. 컨셉이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주문하면 되나요? 그래, 주문해보아라. 여왕이 들어주마. 내가 손발이 오글거린다. 하지만 컨셉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믿자. 그러면 제일 무난한 거... 팥빙수 하나요? 팥빙수 하나. 필리아 씨는 주방에 있는 내 쪽을 쓱 돌아보았다. 빙사공, 팥빙수 하나 만들어라. 네. 손님이 당황한다. 주문을 접수한 내 손발도 지금 오그라드는 중이다. 어쨌든 손님은 얼떨떨해하며 테이블에 앉았다. 이게 말로만 듣던 컨셉 카페인가? 근데 어제만 해도 그냥 평범한 분식집이었는데, 그냥 분식집이지만 오늘은 여왕님의 분식집입니다. 학생이 슬금슬금 필리아 씨를 곁눈질로 쳐다본다. 하긴 저 미모는 계속 쳐다보게 되지. 나도 이해해. 저기요? 왜 그러는가? 그게... 언제부터 여기에 일하셨어요? 용기 있는 녀석이야. 하긴 왜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라고 물어볼 순 없이. 오늘만 특별히 일하기로 했다. 왜? 아니요. 네. 너무 당당한 자세에 오히려 손님이 쫄았다. 응? 저기 팥빙수 하나 더 포장되나요? 나중에 가져가게요. 팥빙수 하나 더? 안 되면 그냥 갈게요. 빙사공, 팥빙수를 포장할 수 있나? 네, 문제 없습니다. 기왕 컨셉을 살려서 막 나갈 거, 가게에서 일할 때는 그냥 빙사공이라 부르라고 했다. 문제 없다는군. 빙사공? 얼음을 깎는 장인이란 뜻이다. 뭔가 중2병 같아. 중2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컨셉인가? 컨셉이라서 이런 건가? 팥빙수 나왔습니다. 팥빙수가 완성되자 내가 필리아 씨 앞으로 갖다 주었다. 필리아 씨도 팥빙수가 올려진 그릇을 두 손으로 얌전히 가져와 학생이 있는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저건 연습한 보람이 있는 걸. 고맙습니다. 내가 혼자 일할 때는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역시 갖다 주는 사람이 문제였던 건가? 남자애는 팥빙수를 먹는 것보다 계산대에 서 있는 필리아 씨에게 더 정신이 팔려 있다. 예상했지만 너무 파괴력이 강력한 걸.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흘러갔다. 잠시 후에 필리아 씨가 나에게 작게 속삭였다. 설아요, 저의 왜 저렇게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지? 혹시 다른 왕국에서 보낸 새로운 첩자인가? 내 얼굴을 기억해두려고 그러는 건가? 평범한 꼬마예요. 여왕님 신경 쓰지 마세요. 망상도 하지 마시고요. 팥빙수는 안 먹고 나만 쳐다보는 게 이상해서. 정말로 문제 없는 거지? 분명 첩자가 아닌 거지? 네네. 앞으로 계속 겪을 일이에요.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지 남자애가 팥빙수 그릇을 가져다 줬다. 뭐지? 지금까지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었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없던 예의가 생겼네. 그래, 마음에 들었나? 네. 다음에 또 너와 만나기를 기원하겠다. 그대의 앞길에 여왕의 축복이 있기를. 이러면 다시 오겠는데 또? 단골 되겠는데 이거? 남자애는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쳤다. 방금 그 말은 엄청나게 유혹적이었는데 아주 심장이 안 좋은 말이야. 필리아 씨, 방금 그 말은 안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런가? 그냥 평소에 하던 말인데. 늘 헤어질 때 그렇게 말해요? 다음에 또 너와 만나기를 기원한다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지. 이해했다. 정말 예의상 쳐주는 멘트구나. 저 애는 이제 맨날 올 거예요. 그렇군. 여왕이 실수했다. 하하. 그런데 설아요, 그대를 믿고 평소대로 하긴 했는데 정말로 이대로 괜찮은 건가? 좋아. 호구 하나 잡았어. 내가 또 잘못한 건 없나? 여왕이 그대에게 폐를 끼친 게 아닌가? 없어요. 아주 잘했어요, 여왕님. 그런가? 그대가 잘했다고 말하면 잘한 거겠지. 필리아 씨는 정말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 좋아요, 필리아 씨. 필리아 씨 덕분에 오늘 같은 날은 분식집 매상이 팍팍 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잘 되면 필리안 씨에게도 상도 드릴게요. 오, 그렇군. 좋아. 여왕도 힘내보겠다. 그런데 상이라고 하면 포상을 말하는 것인가? 네. 음? 왜요? 혹시 상 받는 거 싫으세요? 아니, 그게... 여왕은 항상 누군가에게 상을 내리기만 했지. 상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서 말이다. 기분이 참 이상하구나. 여왕이 상을 받다니. 필리아 씨는 정말로 쑥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튼 그대가 괜찮다면 앞으로도 가끔 그대를 도와주마. 네. 그날은 그렇게 필리아 씨가 가게 일을 계속 도와주었다. 야, 단골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 일단은 돈 벌어야죠. 호감도는 3을 다 해가네요. 저게 다 차면은 이 일이 다 차기도 전에 끝나는 건가? 자, 돈 벌어야죠, 돈. 장사합시다. 오늘도 열심히 장사합시다. 인기가 올라도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네. 14만 6천원 벌었는데 일단은 퀘스트는 없고 빙수 연구는 영화를 보러 가네? 아, 돈 조금만 더 있으면 한번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아깝다. 홍보를 하지 말걸 그랬나? 자, 필리아와 영화를 보러 가자인데 영화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자, 데이트를 한번 영화 데이트 가보겠습니다. 필리아 씨, 오늘은 영화관에 가볼래요? 영화관? 네. 나는 간단하게 영화관에 대해서 설명했다. 연극 같은 것인가? 극장과 비슷해 보이는데. 네, 비슷해요. 이 영지의 사람들은 영화관에 자주 가는 편인가? 자주 가는 편이죠. 가족이나 연인, 친구끼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요. 죽음과 신화 사이라면?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친구라 생각하고 저와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요? 친구? 친구라... 여왕은 친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하겠군. 다시 정정하지. 여왕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여기서는 필리아 씨잖아요. 그랬지 참. 설아요? 내가 그대와 친구가 되어도 괜찮겠는가? 네, 저야 환영이죠. 그렇다면 그대가 특별히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을 허락하겠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없죠? 네, 감사합니다. 친구가 되었다기보단 친구란 자기를 하사받는 느낌이었지만 굳이 따지진 않았다. 그래서 친구끼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오해를 할 것도 없이 정말로 친구가 없는 사람이 할 만한 질문인데 일단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어떨까요? 아, 영화. 그래, 영화를 보러 가자. 막 CG라든가 연출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야, 여기 전작의 주인공들이 오던 영화관이네. 유린이 오던 영화관. 필리아 씨와 가까운 영화관에 왔다. 여기가 영화관인가? 공연을 할 장소치고는 구조가 이상한데. 나는 좀 더 넓은 곳을 상상했다만. 여기는 표를 사는 입구예요. 공연장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나와요. 정확히는 공연이 아니지만 이분은 직접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왔다. 표를 사야 한단 말이지? 표는 제가 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세요? 글쎄, 이런 공연을 직접 골라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건 언제나 신하들이 알아서 준비해 주었다. 나는 그냥 준비된 자리에 가서 앉기만 하면 됐지. 지루하고 재미없는 공연이 끝나면 박수를 쳐주면서 그대의 연기는 아주 뛰어나구나. 여왕은 그대들 덕분에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 재미가 없었구나. 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게 내 일이었지.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저렇게 콕 집어서 말을 할까. 그럼 이번엔 직접 영화를 골라보시는 게 어때요? 내가 직접? 네. 필리아 씨는 계속 우물쭈물 머뭇거렸다. 그냥 그대가 고르면 안 되겠나? 나는 어느 게 좋은 영화인지 잘 모르겠구나.
네? 전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는데. 오늘은 그냥 필리아 씨에게 영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온 거니까. 아니다. 여왕이 뭘 고르면 분명 가장 나쁜 걸 고를 거야. 암암. 여기선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지. 전문가? 그대가 골라다오. 가장 나은 거로. 너무 부정적이다. 네. 저번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여왕님은 자기가 직접 뭘 고르는 거에 대해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첫인상은 여왕님이었으니까 매사에도 망설임 없이 팍팍 밀어붙이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막상 선택해야 할 순간이 되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굉장히 불안해한다. 겉으론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영화를 고를게요. 필리아 씨도 오래 기다리는 것보단 빨리 볼 수 있는 게 낫죠? 아, 내 생각도 그렇다. 그냥 맞장구 쳐주는 것 같은데. 마침 5분 뒤에 상영하는 영화가 있어서 그 영화의 표를 끊었다. 영화 제목은 붉은 영혼인가? 늑대 인간과 흡혈귀가 나오는 로맨스 영화인 것 같다. 굉장히 무난해 보이는 느낌이니 이걸로 가면 되겠지. SF를 골랐네? 그 다음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어두운 곳 싫어하는 건가? 이거? 영화관에 들어가자마자 필리아씨가 깜짝 놀라서 밖으로 도망쳤다. 아 그런 건가 보다. 필리아씨 왜 그러세요? 불빛 없는 곳 못 가나 보다. 필리아씨? 빙사꽃. 저곳은 대체 뭔가? 저기가 영화관이에요. 뭐? 저기서 공연을 한다고? 네, 갑자기 왜 도망치신 거예요? 공포 영화를 예매한 것도 아닌데. 그대는 느끼지 못했는가? 응?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여왕은 짙은 어둠의 기운을 느꼈다. 거대한 암실, 숨을 죽인 채 앉아있는 정체불명의 사람들.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온갖 함정과 음모가 도사리는 위험한 장소란걸. 그대는 그런 위험한 장소로 나를 들여보낼 셈인가? 그게... 영화관은 원래 어두워요. 그래야 영화가 더 잘 보이거든요. 이유가 어쨌든 여왕은 어두운 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혹시 필리아씨는 암흑 공포증 같은 거라도 있는 걸까? 죄송해요. 저는 그냥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필리아씨가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지는 몰랐어요. 무서운 게 아니다. 여왕은 어두운 곳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다. 빛이 들지 않는 장소가 얼마나 위험한데 저렇게 어둡고 잘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위험한 자들이 몸을 숨긴다는 걸 그대는 모르는가? 위험한 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자들이요? 여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숨어서 기회를 엿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이제 그대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겠지. 절대로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해는 했는데 필리아 씨의 걱정이 과하신 것 같아요. 저기에 여왕님을 노리는 장애 같은 건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방의 불을 환하게 켠다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보겠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불 좀 켜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조명을 관리하는 자에게 부탁하면 될 것 아닌가? 다른 관객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요. 영화를 보는데 불을 켜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 영지의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어둡고 음습한 장소를 좋아하는 건가? 여왕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필리아 씨는 계속 영화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대로는 절대 영화를 못 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는 호감도를 떨구지 않기 위해서는 존중을 해야겠죠. 그냥 집에서 비디오 테이프나 DVD 같은 거 빌려가지고 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컴퓨터도 있고. 필리아 씨의 의견을 존중한다. 필리아 씨의 말을 듣고 보니 너무 음습하고 어둡고 그런 장소처럼 보이긴 하네요. 올라갔어. 그렇지. 그대가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지.
피니아씨는 좀 더 밝고 환한 곳에서 영화를 보고 싶으신 거죠? 여왕은 어두운 곳에 무방비하게 들어가고 싶지 않을 뿐이다. 어두운 장소에 무방비하게 들어간다라. 그럼 밝고 환한 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제가 다른 장소를 한번 알아볼게요. 고맙다. 설마? 어두운 곳을 싫어하는데 억지로 강요할 필요는 없지. 장소를 알아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DVD방 같은 데를 갈라 그러나? 아, 다음을 기약하기로. 결국 그날은 영화를 보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DVD방에서 불 켜고라든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전 필리아 씨는 문득 그런 말을 했다. 미안하다. 네? 그대가 나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해줬는데 내가 제멋대로 굴어서 망친 게 아니냐. 아니요, 이것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다음에는 여왕이 좀 더 용기를 내보겠다. 네, 안녕히 가세요. 무서운 게 아니라고 그렇게 둘러댔는데 마지막에 용기를 내보겠다고 말한 거 보면 역시 무서운 게 맞았던 모양이다. 어떻게 하면 필리아 씨가 무서워하지 않고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볼 수 있을까? 자, 오늘도 한번 돈을 벌어봅시다. 빙수는 못 만들고 퀘스트는 없고, 자 일단 오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도 데이트 비용을 벌어야죠. 방금 뭐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산타도 나왔네요. 예. 이 친구도 전작이죠? 산타가 이제 VIP로 이제 초록색이 뜨기 시작했네. 노란색보다 더 위에가 있구나. 방송 같은데 나가시면 안 돼요, 알았죠? 이 가게 망하면 진짜 울 거예요. 빙수가 이렇게 맛있는 건 줄 처음 알았어요. 야, 잘 뜨고 있어요. 점점 장사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얘는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빙수? 크리스마스 트리 빙수는 여기 있다. 12만원이야. 겁나 비싸네. 저도 비싼데. 다시 필리아와 영화를 보러 가자. 이건 영화관이 아니고 아마 다른 데를 알아본다 그랬으니까 영화관 말고 어디 다른 데를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둘 다 할 수 있나? 된다. 돈 된다. 일단 크리스마스 빙수부터 한 번에 안 될 것 같은데 만들어 보고 가겠습니다. 이젠 돈이 좀 있어요. 성공했네 한 번에? 네. 저건 이제 나가서 유명해지면은 나만의 장소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호의적인 손님이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크리스마스 빙수 만들었고 산타를 VIP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의 전작들을 제가 다 해봐가지고 그런 맛이 있네. 자 산타를 VIP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다른 거 뭐 없지. 전단지랑 됐고 오케이 가자. 어디로 갈까? 지난번 나는 필리아 씨와 영화를 보려고 했다. 하지만 필리아 씨가 어두운 곳을 너무 무서워해서 결국 그날은 영화를 보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필리아 씨와 영화를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엔 다른 장소로 가보기로 했다. 오늘은 다른 영화관으로 가본다고? 차 탄 거 보니까 자동차 극장인가? 네, 근데 좀 거리가 있어서 차를 타고 가야 해요. 그거야 상관없다. 오늘 중엔 돌아올 수 있는 곳이지? 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가면 돼요. 적당하구나. 그런데 그 영화관은 환하게 밝은 곳인가? 지난번처럼 또 어둡고 음습한 곳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이번에 가는 영화관은 좀 다른 곳이니까 기대해주세요. 뭘까? 그대가 그리 말한다면 기대해보겠다. 어디를 갈까? 한 시간 정도 달려서 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다 왔어요. 여기에요. 제가 잠깐 나와서 표를 끊고 올 테니 안에서 기다려주세요. 응? 같이 나가지 않고? 네, 여기는 차에 탄 채로 영화를 보는 곳이에요. 자동차 극장 맞네. 내가 필리아 씨를 데리고 온 곳은 자동차 극장이었다.